이제 다시는 조초수 같은 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하거든요. 아니, 올 거예요 또. 아니,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가질 필요 없어. 사람이. 궁금한데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네네. 보시다시피 많이 까졌어요. 예, 많이 까졌는데. 이렇게 예영이하고 맞담배를 워크샵 가서 펴서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편 중소기업 면접편부터 찐 현실 공감을 불러내며 화제를 일으켰던 웹드라마죠. 휴가가 어딨어, 5인미만 사업장에. 주말에 푹 쉬어. 가게를 차려, 가게를 차려. 사발면이랑 커피 믹스 이거 복치고 배려야. 그 내일부터 2주임 하자, 2주임. 정승 네트워크 2주임. 무슨 말, 다른 업체랑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도 정식했다가 백인터 촬영관에 나왔습니다. 잘 결정하신 거예요. 아, 다 별로네. 영업딜 직원이 없다. 저 충분? 같이 일했기도 했고. 애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시죠. 내가 가 하면 족같이. 가! 족같이! 조초수 배우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초수에서 악덕사장 정필돈 역을 맡았던 배우 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초수에서 이혜영 역을 맡았던 배우 진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초수에서 백진상 역을 맡았던 김경민 배우입니다. 조초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다룬 드라마고요. 맞지. 현실감 있는 공감대로 많은 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나눴던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정확합니다. 각자 캐릭터들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옛날 회사 다닐 때 부장님하고 똑같다, 뭐 사장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생김새가 비슷한 걸 수도 있고 뭐. 옷차림. 예.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 게 매력 포인트 아닌가? 어, 안 갈아입었는데? 두 벌로 거의 끝낸 것 같은데? 아. 이혜영의 매력 포인트. 이혜영이는, 에너지가 밝고, 텐션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배우들 중에는 김지훈 역할을 한 우리 명훈 씨하고, 그 다음에 이과장, 역을 한 사람 말고는 맞담배를 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예영이하고 맞담배를 워크샵 가서 펴서 기억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신 분들이 이게 페이크 다큐멘터리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중소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약간 PTSD가 왔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흥행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PTSD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켰던 이과장이랑 님이랑 우리 빠니보트님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의사회관을 만들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진짜 리얼하게 다가오니까 사람들도 와 나도 저런 기억 있었는데 아우 짜증나 아우 나쁜 놈 이러면서 아우 나쁜 놈 이러면서 좀 공감을 하면서 코 붐이 일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월까지 누적 조회수가 5,300만 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몰랐어. 이 조회수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아 이게 좀 인기가 있구나, 내가 이게 좀 반응이 오는구나 이렇게 실감했던 좀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서 잘 봤습니다 하는 분 선생님들 계시니까 소문이 또 돌면서 우리 아이가 좀 또 쾌적하게 다니겠구나. 우리 아이가. 저희 사실은 원, 투, 쓰리 찍을 때 숙소 밖으로 거의 못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모텔 생활을 하면서 못 나왔기 때문에 그런 체감을 가장 느낄 수 있었던 건 사실 칸에 갔었을 때가 아닌가. 이게 이 정도야? 이런 느낌? 그 실제 뭐 중소기업 네, 뭐 직원분들을 만나봤다던가 아니면 좀 캐릭터를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시고 표현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고요. 직급도 잘 모르고 군대를 생각하면서 이것만이 내가 겪어본 위아래 직급이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좀 대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회사 경험은 없고 생각하고 사실 예영이는 딱히 막 조직 구도에 대해서 깊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됐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예영이만 생각해서 갔었어. 근데 저는 이혜영이라는 사람이
실제 진화진보다는 더 좀 항상 업돼 있고 밝은 느낌과 에너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릭터를 잡으실 때 자기만의 비법이라든지 갑자기 인터뷰가 되는지. 저는 요즘에 하도 MBTI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격 유형. 네. 선생님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MBTI를 기준으로 내가 맡은 역할에 대충 큰 성향을 살짝 잡아서 세세하게 좀 파고 들어가는 방법. 자신의 그게 아닌데 그걸 성격 그 유형에 따라서 파고 들어갔다고? 예, 나만의 비법이긴 한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미생에 관한 후속작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어떨까라는 느낌으로 좀 연기를 했고 시즌 1을 찍을 때, 5편을 찍을 때까지 사실 좀 어깨가 무거웠었는데 시즌 2 찍을 때 우리 경민이 형 만나고 나서 좀 가벼워졌어. 저는 형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형하고 그때 당시에 숙소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때 뭐 이렇게 술도 자주 마셨어요? 네, 거의 매일 마셨어요. 왜요? 저희 뭐 숙박을 잡아놓고 하니까. 보통 주량은 어느 정도 쓰지? 이제 끝을 못 먹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약간 취할 때까지 먹으시긴 먹겠네요. 3병, 소주만 마시면 한 3병 정도 먹고 맥주를 섞고, 뭐 맥주를 좋아해서 맥주를 섞다고 이게 언젠가는 가이드라고 진짜 맥주 먹는 양만 보면 배가 거의 그러니까 살이 왜 안 찌는지 몰라 못 해서 터질 것 같은데 쭉 킬러세요. 아 저는 잘 못 마십니다. 야 씨 갑자기 야, 갑자기 이렇게 다 해놓고 저는 잘 못 마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네네. 보시다시피 많이 까졌어요. 예, 많이 까졌는데 저는 또 이게 배우로서 장점이 아닌가. 예. 어렸을 때부터 좀 확실하게 좀 까졌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더 확실하게. 예, 지금 애매모호한 선인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닌. 다른 분들은 탈모 고민 없으시죠? 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어요. 아니, 하여튼 가진 사람들이 더해. 아, 진짜로. 많은 분들이 다음 시즌을 그래도 또 약간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네, 뭐. 차에서도 아마 마무리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이 좀 세 분한테 그래도 내 얼굴과 이름을 좀 알린 작품인 것 같아요.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조초소랑 예영이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작품이고 역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한동안 사람을 안 만나고 좀 이렇게 혼자만 지내는 시간이 길었었는데 그냥 강제로 머리채 잡고 끄집어내준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게 탈모가 온 거야.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다시는 조초소 같은 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하거든요. 아니, 올 거야 또. 아니, 아니.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가질 필요 없어. 사람이. 그 캐릭터 자체로 이 배우를, 김경민 배우님도 좋지만, 백 차장님! 여기. 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캐릭터로 날 알아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작품이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조초소 배우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다음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옵쇼야. 아 수고하셨습니다. 얘 뭐야? 안 가지고. 경계를 살짝 좀 풀어주면. 어우.